이혼? 네, 아버지. 저 조혜라와 이혼하겠습니다. 사실 이미 이혼 소리 보냈습니다. 독하고 무진 조혜라와 한시도 같이 못 삽니다. 부회장. 우린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습니다. 처음 결혼할 때부터 전 저 여자한테 정 안 갔습니다. 도경이 때문에 마음 붙이고 살려고 했지만 그 도경이도 죽고 그 도경이마저 죽음으로 내몬 조관장하고 한시도 아니요. 저 이혼 못합니다. 저 사람만 30년 동안 애정 없는 결혼 생활한 거 아니에요. 저도 그랬어요. 저 진짜 노력했습니다. 밖으로 도는 저 사람 잡아보려고요. 그래서 우리 도경이한테 애착이 더 강했었고요. 그런 저한테 이혼이요? 하나밖에 없는 자식 죽음으로 내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자식 죽게 만든 저 제가 누구보다 제일 괴로워요. 저 이혼 못합니다. 당신 싫어. 소름 끼치고 무섭다고. 조관장. 네, 아버님. 지금 당장 짐 싸라. 네? 회장님. 나도 너를 꼴보기 싫다. 내 핏줄 잡아 못 노래. 그렇게 놓고서는 너 살겠다고 남준이랑 손잡고 검찰에서 빼내고 대표 이사자리 건네주려고 한 너! 보기만 해도 뒷골땡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. 아버님! 아버님 안 됩니다. 우리 노아는 어떡하라고요? 아버님, 어머님 연로하시고 노아임이 저 모양이고 우리 노아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라고요? 저라도 노아 지켜줘야죠. 남준이한테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요.